최근 음란물 및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 악성 인터넷 사이트에서 또 여성을 성폭행한 뒤 찍은 동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하도 부탁하셔서 잠시만 보게 드리는 겁니다. 딱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가 준 자료에 있는 시신과 사인이 일치하는지 그걸 확인해달라는 거지? 네, 아무래도 같은 무기에 살해당한 것 같아서요. 근데 현역 경찰이 왜 나 같은 퇴물한테 부탁을 하냐? 퇴물이라뇨. 현직 부검이들 다 아저씨 되던 거 아시면서. 야씨, 아니 미국 가서 아부만 배우고 왔냐?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 자료 좀 다시 줘봐. 여기 두개골 모습과 두피에 든 멍 놀랍도록 일치해. 최대한 타격감을 줬기에 가능한 상황이지. 같은 흉기로 죽인 게 확실하구만. 이런 흉기를 쓰는 놈은 남들과 똑같은 걸 병적으로 싫어하는 스타 의식이 있는 놈이야. 자기 스스로 처형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걸 만든 데를 찾기만 하면 단서를 좀 찾으시겠네요. 찾기만 한다면 그럴 확률이 높겠지만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구나. 아니요 아저씨,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근데 권지야,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놈 보통 놈이 아닐 게다. 조심해라. 이런 흉기를 쓰는 놈은 남들과 똑같은 걸 병적으로 싫어하는 스타 의식이 있는 놈이야. 자기 스스로 처형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미 늦었어. 내 얼굴을 봤어.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반드시 널 잡아줄 거니까. 센터장님, 저 박은수입니다. 아무래도 112 센터 근무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문자드립니다.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오마이갓, 땡큐. I was so worried I'd lost my wallet. Thank you so much. No worries. Glad I found it in the restroom. You officially made my day. Thanks to you, I'll have good memories from Korea. Thanks again. Bye. 정말 거절하겠다는 말을 문자로 했단 얘기야? 네. 그런 얘기 얼굴 보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잖아요. 아, 너무 정없다. 하긴, 그게 요즘 친구들 스타일이라며. 이해는 가. 나 같아도 112 콜센터는 절대 안 가지. 잠시만요. 박은별 또 왜? 아, 왜 받자마자 승질인데? 바빠 죽겠는데 자꾸 전화하니까 그렇지. 일 많은 거 뻔히 하면서 너까지 이럴 거야? 언니야말로 하나뿐인 동생 간만에 휴가 나왔는데 바쁜 척 하기야? 암튼 나 오늘 정윤이 생파라 늦는다고. 또 뭔 생파야? 니들은 뻑하면 파티니? 너 진짜 파견업체 계약직으로 인생 종치려고 작정했어? 동생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휴가 나고 나서 언니 얼굴 제대로 본 날 있는 줄 알아? 누가 보면 대한민국 나쁜 놈들은 다 언니 혼자 잡는 줄 알겠어. 지금 어디야? 생일 선물 사러 뉴웨이브 왔다. 왜? 어? 이거 뭐지? 핸드백이네? 언니, 누가 지하 주차장에 핸드백 흘리고 왔어. 완전 새 건데? 야, 괜히 남의 거 손대지 마. 아, 뭐 어때? 아무도 없는데. 야! 응? 이거 뭐지? 누가 이런 짓을... 야, 박은별, 너 왜 그래?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장난치지 마. 은별아. 야!
무슨 일이야? 은별아! 박은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네, 여보세요? 저 공안경찰대 박은수입니다. 지금 제 동생이 납치당한 것 같아요. 박은수 경사님, 동생이 납치당했다고요? 네, 동생이 로데오 거리 뉴에브 쇼핑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저랑 통화 중에 차로 납치당한 것 같아요. 아, 그게 언제죠? 그러니까 좀 전에, 1분 전인 것 같아요. 예, 그 동생분 성함이랑 주민번호 알려주시고요. 지금 동생분 핸드폰은 갖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갖고 있을 거예요. 강건주입니다. 네, 오연우입니다. 그 좀 전에 박은수 대원의 동생 박은별 씨가 뉴에브 쇼핑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핸드폰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센터로 출발할게. 피해자 핸드폰 GPS 추적하고 뉴에브 쇼핑센터 1시 반부터 나간 차량 다 확인해. 예, 알겠습니다. 영동구 로데오 거리에 있는 뉴에브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당한 것은 피해자는 24세 여성으로 이름은 박은별. 다시 한번 말한다. 영동구 로데오 거리 뉴웨이브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 사건 발생. 피해자는 24세 여성으로 이름은 박은별. 서운 공안경찰대 박은수 경사의 여동생이다. 은별이 할미스 손녀 아니야? 강건주예요. 혹시 납치 당시 범인이 했던 말이나 특징 같은 거 기억나요? 아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지하주차장에 핸드백이 하나 떨어져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혹시 은별 씨 주변에 은별 씨 납치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동생이랑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은별 씨? 경찰입니다. GPS 떴습니다. 현재 납치 차량은 홍창동 로데오 거리에서 성원터미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출동팀에게 알린다. 피해자 전화 연결이 됐다. 피해자를 납치한 차량이 현재 성원터미널 쪽으로 향하는 중. 인근 경찰 인력 출동바란다. 출동바란다. 오대원, 은별 씨랑 무전 연결해줘. 지금 피해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괜찮아. 예, 알겠습니다. 은별 씨, 112 신고센터 전 강건주예요. 언니, 박은수 씨 신고 전화 받고 지금 구하러 가는 중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별 씨 우리가 꼭 구할 거니까 은별 씨도 최선을 다해서 버텨주세요. 출동팀 차량, 박은별 씨 핸드폰 GPS 반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처 차량대 가운데 납치 차량이 있습니다. 야, 센터! 뭔 단서를 줘야지 찾을 거 아니야! 납치장 어떻게 찾아! 단서도 없어! 더 이상 단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이 막혀있어서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강센터 바꿔와봐. 아, 그게 지금 외근 중이십니다. 외근 나갔다고? 가지가지 안 해, 정말. 야, 너 지금 어디야? 고동철 부검 때문에 나와 있었어요. 지금 그쪽 상황 어떤가요? 야, 여기 앞에 차만 수십 대야. 여기서 납치 차량 어떻게 찾아? 아, 그나저나 너 뭐 들은 거 없어? 아무래도 중형 이상 세단 차량 트렁크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중형차 세단이라고? 은별 씨가 제 목소리를 듣고 트렁크 안에서 몸을 최대한 흔들었는데 소리의 파장이 밖으로 새나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통화를 하면서 몸을 흔들었다. 일단 알았어. 야, 내시가. 저기 세단 차량들 있지? 거기보다 1, 2부터 와봐. 어? 아니, 세단 차량 구출하고 임마! 세단 오케이. 제껴, 저쪽으로 가. 완전 심할 수업감인데. 심할 수업 내가 써줄 테니까 넌 빨리 붙으라고 임마. 필요 없어.